지난 4일 하주 DMZ에서 그 순찰근무를 서던 우리 군인들에게 김정은이 지령에 의해서 국회가 목심지레 우리 꽃다운 청춘 두 분이 다리를 잘리고 더는 우리 자유의 대로를 걷지 못하게 하는 천인공노한 만행을 북한에서 저질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태 많은 국민들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화통일이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국민의 열망에 김정은은 잔인한 비열한 무력 도발로 우리 국민의 통일 열망을 꺾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근혜 정부는 국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우리 국군 병사들 병원에도 찾아 안 가고 이런 시점에서 뭐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고 군부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잔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뭐 보복한다고 말로만 하고 이렇게 평화적 방법으로 김정은이 잔인한 만행을 북한 동포들에게 폭로하는 그런 대북 전단마저 김정은이 공갈 협박하니까 두려움을 갖고 우리 국민이 가장 기초적인 기본 권리마저 막아서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응당한 천안함 연평도 오늘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처음으로 물리적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도발했는데 뭐 도발 원점, 지원 세력, 지휘 세력까지 초토화 만들다고 국민이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 말이 허풍이고 국민에 대한 대사기극임을 오늘 우리 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